자연산 회입니다. 뭐 참돔하고 민어 한 마리하고 설장님께서 보내드니까 받으시면 써라고 바로 드시고요. 뺐다고 하고 껍닭 보내드니까 껍닭은 그 유비끼 뜨거운 물에 데쳐갖고 썰어 드십시오.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4.4kg. 오미 4.2kg입니다. 오미 4.0kg에요. 먹갈치입니다. 손가락 3지 좀 넘죠. 3지 내외로 보고 요것은 뒤집은 거예요. 속씨알입니다. 속씨알 요거 생겼어요. 자, 19.8kg 올라가고요. 마리수는 57마리 올라갔어요.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약간씩 무게 차이 있습니다. 자, 풀치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9kg에 58mm 내외에요. 보시면 이렇게. 반찬도 하시고, 튀김도 하시고, 또 김장에 갈아서 쓰시고, 그리고 그 뭐요. 소금 젖 담을 때는 소금 3kg에서 3.5kg 넣으시면 됩니다. 안강막 칠삭참조기입니다. 자, 우시알 20cm 좀 넘은 거 몇 마리 안 되죠. 이것이 위에 골라놓은 거고요. 큰 씨알. 근데 아주 크다 안 해요. 같은 안강막 칠색이도 이건 씨알 자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16cm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속 씨알이. 딱 볼까요? 이렇게. 이건 속 씨알입니다. 안강막 발화조기입니다. 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15cm 내라고 보시면 돼요. 225mm. 10kg에 225mm 올라가요. 보면 15cm는 넘죠. 보시면 큰 거 생각하고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19.7kg 올라가고요. 마리수는 420마리 왔다 갔다 해요. 국내산 홍어입니다. 신한 아빠가 잡은 홍어고요. 암치예요. 요 지금 홍어가 7.5kg부터 이게 지금 온막 다 홍어거든요. 통째로 지금 싱싱하니까 통째로 보내드리고 그 회 따달라 하면 한 마리 2만원 추가되고요. 각손질 해달라 하면 1만원 추가됩니다. 그래가지고 싱싱할 때는 애도 드십시오. 회로 드세요. 병어입니다. 40미 8.9kg, 40미 8.7kg 회로 드십시오. 뭐 조림도 괜찮고 초무침도 괜찮고 또 아주 큰 씨알 아니에요. 제수용 반찬으로 하셔도 됩니다. 민어 3마리, 참돔 1마리, 농어 1마리 6.3kg. 복쟁입니다. 까치보고 5마리, 밀봉 8마리, 참보고 1마리 3.9kg. 복쟁이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돼요. 거시삼치입니다. 이거는 18미, 8.3, 10미, 8.4, 4.8. 죄송합니다. 그리고 8미, 7.1kg예요. 백조기 30미 5.2kg, 55미 6.0kg, 그 다음에 얼음돔 16미 4.6kg, 안강망 칠색 참조기입니다. 자, 보시면 우시알 20cm 넘어요. 요것이 우시알이에요. 자, 속시알 볼게요. 시반 7cm 되죠. 전체적으로 16cm 이상 17, 18 막 그래요. 자, 20kg 나오고요. 마리수는 350마리입니다.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약간 차이 있어요.